배우 이소연 씨가 9월에 신부가 됐습니다. 두살 연하의 일반인 남성과 웨딩 마치를 올렸는데요. 교제 기간이 그리 길진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프로포즈에 감동을 받았다는 이소연 씨. 결혼식 현장에서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봤습니다. 스타 하객들의 모습들까지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배우 이소연이 아름다운 9월의 신부가 됐습니다. 이소연은 가녀린 어깨라인을 드러낸 튜브탑 드레스에 청순미가 돋보이는 헤어밴드를 선택, 러블리한 모습이었는데요. 저 오늘 시집 가는데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되게 떨리네요. 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연의 반쪽은 친동생의 소개로 만난 두살 연하의 일반인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되게 순수한 면이 있는 남자분이세요. 그리고 되게 침착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생각이 깊은 면이 제가 없는 부분을 장점으로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혼생활을 좀 즐기고 싶고요. 네, 조금 천천히, 하지만 너무 늦진 않게,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두명 정도? 비록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전한 이소연. 남들이 프로포즈 받는다 그러면 되게 감동받아서 눈물 흘린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게 뭔지 제대로 느꼈어요. 왜냐면 처음에 예비 신랑이 음악을 들으라면서 이어폰을 줬거든요. 근데 그걸 주는 손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떨림이 다 전달이 돼서 저도 막 떨리기 시작했고, 편지 주는 손은 더 떠는 거예요, 두 배로. 네, 저도 감동을 받아서 좀 울었죠. 청순미가 돋보이는 앞태에 등을 훤히 드러낸 반전 뒤태 드레스로 시선을 끈 이소연. 신혼여행 계획도 밝혔는데요. 신혼여행은 하루 푹 쉬었다가요, 하와이로 한 7박 9일 정도 푹 쉬고 올 예정입니다. 사랑스러운 9월의 신부가 된 이소연을 축하하는 스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단정한 올블랙 컬러의 하객 패션을 선보인 강성현은 남편인 피아니스트 김가온과 멋진 결혼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소연아, 너가 언니 결혼식 때 와서 반 강제로 이렇게 부케를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언니가 노래를 부르고 형부가 연주를 해주는데 행복하게 잘 살고 예쁜 아기도 갖고 축하해. 그레이 컬러의 수트를 입은 배수빈은 사회를 맡았습니다. 소연아, 정말 축하한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 최선을 다할게. 축하해. 최정윤은 블랙 블라우스에 꽃무늬가 인상적인 시스루 스커트를 입고 단아한 청담동 며느리 룩을 선보였는데요. 소연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소연 씨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너무 착하셔서 그와 똑 닮은 딸 빨리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루비 반지에서 이소연과 호흡 맞췄던 임정은, 변정수, 김가연, 박광현 역시 팀을 이뤄 축가를 불렀습니다. 훈훈한 동료애를 과시한 루비 반지 팀은 모두 결혼 선배이기도 했는데요. 첫날밤 무조건 불타야죠. 성공해야죠. K-POP 스타일의 블랙 원피스를 입은 현영은 깜찍한 딸과 함께 결혼식장에 등장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연하 남편에다 훈남에다 네. 굉장히 재력가라고 네. 굉장히 매력에 푹 빠져 있고 그래서 살짝 긴장할 수도 있죠. 예. 핑크색 클러치로 포인트를 준 한채영은 늘씬한 각선미를 드러낸 초미니 블랙 앤 화이트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네, 소연아, 정말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 축하해. 네. 블랙 시스루 원피스를 입은 전혜빈에 이어 두분 진짜 오래오래 행복하게 예쁘게 사시는 모습 보여주세요. 언니 행복해. 스킨톤 상의에 블랙 하의를 입은 정유미와 박하선의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언니 너무너무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언니 결혼 정말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블루 계열의 수트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GOD의 큰형 박준영은 이소연과의 깜짝 인연을 공개했는데요.
제 아내 네. 제일 친한 친구예요. 학창 시절 때부터 네. 친구라서 네. 우리의 결혼했고 급히 가는 거 아닐까. 오래 사귀지 않았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혹시 우리 지금 카피하는 거 아닌가. 꽃무늬가 인상적인 블랙 원피스로 대문자 S라인 몸매를 드러낸 오윤아. 앞으로 더 깨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연 씨한테... 드라마 동의에서 이소연과 호흡 맞춘 지진이와 한효준은 약속이라도 한 듯 블랙 계열의 패션을 선보여 여전한 케미를 보여줬습니다. 소연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그 신랑분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전생에 큰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사세요. 네, 언니 너무너무 결혼 축하하고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가 아닌가 싶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재킷과 팬츠로 단정한 패션을 선보인 박정아에 이어 블랙앤그레이 패션을 선보인 이채영은 한 손에 청첩장을 들고 인사했는데요. 저도 곧 언니를 이어서 꼭 가고 싶습니다. 농담이고 5년 뒤쯤. 네, 알겠습니다. 언니 결혼 축하드려요. 아시아의 프린스 이광수도 단정한 모습으로 축하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영훈이 누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게. 누나 너무너무 축하해. 화이팅! 품절녀가 된 배우 이소연,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쁜 가정 꾸리길 바랍니다.